알았어. 자.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자, 신아, 이거 먹어? 할머니가 나한테 보내준 거야. 내가 좋아해서. 네 거 내 거 나눌 거면 나머지 음식들을 네 동생 발에 물집 잡히도록 뛰어서 번 돈으로 산 거야. 네가 들고 있는 그 수저도, 앉은 의자, 네가 밟고 있는 그 땅도 신이 거야. 할머니가 보내준 간장게장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. 그랬구나. 저기 신이 요즘 식단 조절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우리가 뒷바라지 해줘야지. 그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래? 어? 내 거라고 좀 흔들지 마. 내 거라고. 동생 먹는 게 아까워?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살면서 괜한 데 욕심이야, 욕심이. 그런 욕심 있으면 하루하루 욕심내서 살든가. 어떻게 다친 이후로 일부러 막 사는 사람처럼 사니? 대체 이게 언제적 얘긴데? 아, 이제 좀 그만해요, 좀. 아, 군이도 얼마나 힘들겠어. 가뜩이나 동생한테 처지는데. 아휴, 저놈 새끼 저건. 지 동생 아니면 어디 가서 밥 버릇 못한 주제. 나도 엄마 새끼야.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라 나도 이 집 새끼야. 신이는 내 새끼고 나는 이 새끼 저 새끼야. 하나쯤은 내 거에도 되잖아. 하나쯤은 단 하나만이라도 내 거에도 되잖아. 내 가방에는 사시사철 뭐가 들었는 줄 알아? 우산. 비가 와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밤낮으로 훈련하는 동생한테 가서는 내 입학식이며 졸업식, 내 생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같이 있던 적 있어? 내가 왜 밖에 안 나가는 줄 알아? 내 몸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니까!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당해도 난 맞고 다녔어. 왠지 알아? 이신형이니까, 동생이 피해가니까, 숨쉬는 것조차 족족 비교해. 같은 형제인데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. 그마저도 그 흑수저도 뺏겼잖아. 부모며 친구며. 누구며. Friday.